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최유리입니다. 제가 기존에 제 음악에서 주로 하던 밴드 편곡을 한번 해봤고, 그래서 기존의 언니들의 음악보다는 덜 무겁고,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게 어쩌면 희망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가볍게 편곡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후렴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할것 같아요. 위로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고, 그래서 저 또한 위로를 너무나도 바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후렴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새벽이 주로 저한테는 저녁 시간이기도 했는데 그냥 남들이 겪는 새벽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목 그대로 정말 답답한 새벽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도 많고. 리메이크를 하는 게 사실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어느 정도의 선까지 건들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해준 세션들에게 망고를 선물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예전부터 그래도나 사랑하지였던 것 같아요. 곡이 너무 사랑스럽고 언니들의 평소 성격을 너무 잘 대변해준 곡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10주년 기념 정규 앨범을 내고 싶어요. 10년 동안의 커리어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열심히 정규 앨범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언니들의 그런 순수한 평소 모습에 언니들이 벌써 데뷔가 10년이 된지 체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대선배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생 제 음원으로 남을 수 있는 선물을 받고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언니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랑 받으면서 더 멋있는 음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